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두 가지 재질을 좀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빨간색 재질을 입혀보고요. 머티리얼 창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입힌 재질이고요. 여기 지금 칼라가 들어가 있는데 이 맵에다가 믹스 머티리얼이라는 걸 집어넣고요. 1번은 흰색이고 2번은 까만색이에요. 이게 좀 여러분이랑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제가 바꾸고, 두 번째 거는 녹색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합쳐보면 이두 가지 색깔이 합쳐진 이 색깔이 나옵니다. 왜두 가지 색깔이 합쳐졌냐면 이 믹스 맵이 딱 절반씩 섞어 전체를 딱 절반씩 섞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비트맵을 집어넣고요. 보이는 이 얼룩얼룩대는 얘를 집어넣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OK를 눌러주면 자, 프리뷰를 보겠습니다. 자, 그 얼룩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고 OK를 누른 상태에서 자, 렌더를 해보려고 보면은, 자, 렌더를 해보려고 보면은, 자, 보시면, 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 결정된 이 맵의 사이즈, 네, 지금 결정된 맵의 사이즈는, 지금 보시면 이 모델에서 보시면 디퓨즈에 처음에 빨간색으로 넣었지만 맵에 들어갔던 것 중에 이 안에 있는 맥 중에 믹스 머티리얼에 있는 맵의 크기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크기를 이렇게 이렇게 키워주면 렌더링을 했을 때 보이는 것처럼 렌더링을 했을 때 파란색과 이렇게 크게 나온다는 거죠. 녹색이. 자, 그럼 여기서, 자, 여기에 있는 디퓨즈에는 두 개가 들어갔고요. 이 중에 믹스 머티리얼에 의해서, 제가 M에다가, 여기에다가 비트맵을 집어넣고요. 블럭 타일을 집어넣습니다. 자, 보다시피, 뭐, 이게 하나에 10cm라고 그러면 40cm, 30cm짜리 타일이에요. 열기를 누르시고, 또,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프리뷰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파란색 대신, 파란색 대신 타일의 형태가 나오게 되죠. 자,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맵을 넣고 OK를 안 누른 모양이에요. 자, 비트맵에서 타일을 넣고 열기, 그다음에 OK를 눌러서 맵을 집어넣고, 여기서도 OK를 눌러줘야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타일이 매우 크게 들어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의 사이즈를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오브젝트의 윗면에는 재질이 입혀져 있는데 뒷면에는 아직 재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페인트 툴 열어주시고요. 새로운 머티리얼 이번에는 주황색으로 뒷면에 재질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유즈 텍스처 이미지를 사용해서 블랙 타일을 집어넣어 주고 이 타일의 크기를 400으로 맞춰 주겠습니다. 그러면 세로는 자동으로 비례에 따라서 바뀌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위쪽에 있는 재질로 와서 맵을 들어가 주시면 믹스 맵에 의해서 지금 위쪽에 타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프리뷰로 보시면 타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 타일의 맵의 크기를 채널 2번에 맞춰줍니다. 자, 채널 2번이라고 하는 것은 뒷면에 매핑된 맵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널 2번, 이렇게 확인해 주고 또 OK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렌더를 했을 때 타일은 작게 들어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건커 보이지만 실제 렌더에서는 뒷면에 있는 타일처럼 작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녹색 부분의 재질을 콘크리트 재질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맵. 이번에는 콘크리트 재질.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열기 눌러주시고, 채널은 1번. 1번 채널은, 자, 어떤 매핑의 채널과 같냐면, 얘에 들어갔던 사이즈. 처음에 결정됐던 사이즈. 그렇게 해서 됐고요.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콘크리트 재질로 바뀌죠. 그래서 좀더 가서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에 주어졌던 1번 채널 크기는 10m, 10m의 맵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2번의 재질은 40cm와 27.7cm의 맵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처럼 여기 보면 그 시멘트 재질이 좀 더, 이렇게 크게 들어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좀 전에 렌더가 보니까, 조금 더이 콘트라스트를 더 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포토샵에 가가지고, 이 재질을 아예 콘트라스트가 되게 더 심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가 안 모아서 그냥 컵으로 해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얘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바꿔주고요. 네, 여기서 다시 머트리얼 창 열어주고, 예, 중간에 믹스 맵을 했던 이 녀석을 예, 바꿔주는 거죠. 네, 1번으로 가서, 네, 얘로 열기. 그다음에 오케이. 그다음에 다시 또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좀더 분명한 색깔들이 예, 드러나게 되죠. 네, 렌더를 해보면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치 타일 시공을 했는데 예, 와가지고 누가 시멘트로 예, 살짝 덮어놓은 듯한 느낌이 예, 나죠. 그래서 두 가지 재질을 예, 합쳐 봤고요.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반사와 그런 그 V-Ray 머티리얼의 효과들을 어떻게 추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렉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죠. 재질은 합쳐져 있지만 리플렉트에 있는 반사 재질은 그대로 전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채널 네. 네. 여기 부분은 이 채널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도 내가 필터 부분에 비트맵을 넣어 주시는데 이때 네. 좀 전에 우리가 썼던 채널 2번에 썼던 예, 채널 1에 믹스 맵으로 썼던 애를 넣어줍니다. 네, 열기를 해주면 그리고 OK를 눌러줄게요. 그 보면 믹스 맵에 쓰였었던 맵이 하는 역할 흰색 부분은 지금 반사를 하고 있고요. 흰색 부분은 반사를 하고 있고 타일 부분에는 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콘크리트 부분은 반사가 안 되고 타일 부분이 반사되게 하고 싶다라면 포토샵에서 네. 이미지를 인버트 해주시고 얘를 다시 네, 저장을 해주시고요. 필터 부분에 들어갔던 얘로 바꿔주면 네, 반대 이미지로 바꿔주면 반사되는 부분이 뒤바뀌겠죠. 네. 그래서 렌더를 해보시면 네, 렌더를 해보시면 타일 부분만 지금 반사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보시면 자 얘는 반사를 넣었는데 자 콘크리트 재질은 그러면 반사를 전혀 넣을 수 없느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유리 같은 이런 반사가 아니라 이 부분에는 반사가 되긴 하지만 좀 흐린 반사가 넣고 싶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네,
사실 이런 개념들이 포토샵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포토샵의 마스크 기능이랑 같은 거죠. 자, 여기서 리플렉션을 한번 더 줍니다. 리플렉션은 네, 기본 리플렉션과 그냥 1번 리플렉션 이렇게 있는데, 자, 리플렉션, 기본 리플렉션이 있는 상태에서 그 리플렉션은 필터가 들어가서 어떤 부분은 반사가 되고 어떤 부분은 반사가 되지 않도록 만들었는데, 두 번째 리플렉션이 들어가면서 그 위에다가 다시 반사 재질을 덮어 씌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 부분은 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타일 부분은 반사가 좀더 이루어진다. 뭐 100%라면 100%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필터에다가, 예, 여기 이 리플렉션이 아니라 1번 리플렉션, 새로 생긴 리플렉션에 필터 부분에다가 비트맵을 또 넣어주는데, 이번에는 좀 전에 들어갔던 이 비트맵이 아니라 이 비트맵을 넣어준다면, 반대 비트맵을 넣어준다면, 네, 반대 비트맵을 넣어준다면, 물론 이 상태에서는 큰 변화 없이 둘이 같은 상태가 돼요. 얘도 반사가 되고, 얘도 반사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나 두 개가 서로 영역이 분리가 되면서, 그로스니스 값에다가, 네, 여기다가 0. 네, 뭐 8을 입력하면 필터에 의해서 걸러진 까만색 타일 부분이 제외되고, 이 콘크리트 부분의 재질만, 리플렉트 0.8에 의해서 흐리게 반사가 되는,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렌더를 또 돌려보면, 타일의 반사는 유지되고 있고, 콘크리트 재질의 반사는, 사실 잘은 보이진 않지만, 콘크리트 재질의 반사도 이렇게 슬쩍슬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나무의 반사가 살짝 이렇게 진행됐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사람의 이 부분도 살짝 반사가 콘크리트 재질 위에다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좀 앞에다가 놔보고 다시 렌더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채널이라는 거, 뒷면에 맵이 들어가는 채널, 2번 채널, 이런 채널들을 이용해서 필터에 포토샵에서 마스크 기능을 활용하듯이 블랙과 화이트를 구분해 가면서 재질을 두 가지의 재질을 합쳐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재질들을 합치는 것들로 걸 해서 좀더 이제 자연스럽고 다양한 재질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뭐 콘크리트 재질인데 일부분 반사가 되고 또 반사되지 않는 어떤 이런 매핑들이라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일 재질과 시멘트 재질을 묘하게 이렇게 섞는다던가, 이런 재질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다소 어려운데요. 마스크 기능은, 그러니까 포토샵의 마스크를 잘 이해하신다면, 이것도 몇번 시도해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사실 영상을 만들면서 몇번 계속 반복하고 테스트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사되고 있죠?